안녕하세요. 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바꿔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옮겨져 있는 마리아는 제자들에 가서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두었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문을 보여주면 예수님은 그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나 봐. 마리아는 말했어요. 제자들은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온갖 몸이 굽혀 무덤을 안에 들어가 보였어요. 마리아는 흰 두천산을 모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예수님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은 불렀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들을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고 말이야. 사도행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갈릴리 앞에서 만난 제자들을 부탁하였었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부탁을 기억하고 하여 지키고 전한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들만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오직 한 분의 것을 알아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로 그곳도 가고 저곳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무슨 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갔어요. 저것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에게 가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이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자 되게 기뻤어요. 더 열심히 예수의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빌립과 에티오파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이 마을을 떠나서 가세요. 빌립은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었어요. 넓고 넓은 뒷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에서 하느님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피오라 사람이었는데 법원 관리였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아는지 아세요? 빌립이 말했어요. 아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피오라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좀 도와줄래요? 네, 제가 들어주죠. 빌립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들러드리고 저를 여기 있는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고 싶어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이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 보내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관리는 먼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읽어드릴게요. 또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들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죽는 사람이 따라해야 해? 사울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날렸어요. 어느 날 사울 자리까지 그곳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조건 끌고 오기 시켰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이 따르지 않겠지?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로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서
미쳤어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살아있는 땅에 엎드렸어요. 사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랑님께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깐요. 내가 미워하는 예수란다.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신 것고도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